Oh,
Thank you.
하지만 버리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불을 끌받쳐 온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향해 우리를 항상
따라서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이래. 여호와이래 제우시래. 여호와이래 돌보시래. 나를 나를 여호와이래 제우시래. 여호와이래 돌보시래. 내 슬퍼서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아멘.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아멘. 진리를 모를 때 주님 같은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 그때가 하나님.
선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로 동서사방과 원근 각지에서 새벽미명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아들, 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형제의 노고에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 9개월 열흘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교회 예배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깨어나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부흥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당회장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성도들에게 살찐 꿀을 먹이게 하시고 특별히 독수리 날개치고 오르는 건강을 주시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미국에서 오신 김판호 목사님을 말씀의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문제는 해결되며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고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국내와 해외에서 인터넷과 화상 등으로 예배드리는 곳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본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닥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고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방에 늘어져 있던 초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시원한 물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꼼짝하기도 싫은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아빠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야,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갖다 먹어라,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분 후에 아들이 또 그럽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직접 가서 마시라니까. 아빠의 목소리는 짜증이 좀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아들이 또다시 5분 후에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아빠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가져다 먹어. 한 번만 더 부르면 혼난다. 아빠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지칠 줄 모르고 5분 후에 다시 말합니다. 아빠, 그러면 저 혼내주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요새 애들 못당하죠? 지지리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애들만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하신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아무거나 염려하며 괴로워하고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 삶을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죠. 요나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닮죠. 요나, 그죠? 늘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고, 요새는 또 그 말을 하지 않고요. 사촌이 좋은 차를 샀는데 뒤로 그냥 후진하다가 이 벽에 긁혔더라. 그게 기분 되게 좋아합니다. 지질이도 말 안 듣는 요나를 훈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사용합니다. 물속에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잡혀 먹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숨막히고 답답한 환경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보여준 행동입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하죠? 요나서 2장 1절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죠? 예, 물고기 뱃속입니다. 엄마 뱃속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은 답답하잖아요. 소아에게 물고기가 그냥 막 품어주고 뭔가 하나 먹긴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소화 불량 있고 얼마나 이 큰 물고기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요나는 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야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날 가망이 없고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보면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고 더 이상 어떻게 희망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었었나요? 온 지구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는 최첨단의 우주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의 민낯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우성이었어요. 중소기업은 파산하기 시작했고 소상공인들은 살 길이 막막했던 그런 상황이 뭐 전 세계로 난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요나가 선택한 건 뭘까요? 첫째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 방향으로 향해서 다시 서로 가다가 결국은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절망 중에 절망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몸부림 아니겠어요? 절망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부르짖음이요?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어떤 몸부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죽음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음이요 몸부림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이 부르짖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서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처박혔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났나요? 예, 모두가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한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성하고 다음에 장대케 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라 라다 그러잖아요. 왕이 통치하듯이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와 모든 인간들은 잘 살아보세라는 그 하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피조물 속에 있어야 될 바이러스들이 살 길을 찾아서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 세계를 공격해 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여호와를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하죠? 야훼께 불러 아뢰었고 서울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통회자복하는 거지요. 몸부림칩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이에요. 몸부림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여태껏 잘못 살아왔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검소하게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필요한 때 아니겠어요? 누구 탓이냐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한 온 인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자처한 모습이 오늘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부르짖음이죠. 요나는 자기 잘못으로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르짖음이고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아무 의미 없진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고난받지 않고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이 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삶을 보면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데 고난이 없나요? 고난은 늘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다윗을 보세요. 시편 23편에 하나님 앞에 엎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훼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의인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선단될지라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요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인으로서 멋지게 살려고 한단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가 늘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람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은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답을 얻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함이라고. 그럼 코로나19 사태에서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일까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미 이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의 삶은 이기는 삶입니다. 철저히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셨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고난 자체가 복일까요? 고난 자체가 복이라면 거지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고난을 극복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보다 강하신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이죠. 몸부림칩시다. 그게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어떤 기도를 하죠?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를 합니다. 2장 4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갔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요나가 야훼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의 회개를 요청하라. 그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라 하니까 그 악한 것들을 망하도록 놔두지 왜 나로 하여금 그들을 살리려고 합니까? 너무 분이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가서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니느웨 가라고 그래도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않겠나, 그 생각으로 거역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하나님 명령하셨고 내 마음에 느낌을 주셨는데 나는 뭐 내가 무시하면 그걸로 끝나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집이 세잖아요. 약간 말 듣지 않는, 정말 지지도 말 듣지 않는 어린애 같은 그런 게 우리 속에 있지 않나요? 내 고집 아무도 못 건드려. 그래서 하나님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 고집을 꺾고 이긴 자가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드러나서 오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침대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지 않으신가요? 중직자들 그래도 우리 교육자님들 얼굴을 보고 눈 도장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은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자유함을 얻었어요. 나는 자유하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침대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들고 있는 사람 빨리 일어나세요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나왔대요. 꼭 자기 보고 하는 소리를 갔대요. 지금 우리는 그런 습관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거리도 멀고 춥고 꼴보기 싫은 인간들도 있는데 주여 여기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내 마음 올립니다.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 옛날의 성전 오늘날 어디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세 때에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을 쌓이기 쉬우니까 그런 습관에 빠지지 말고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4절을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쫓겨났을지라도 주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된 몸부림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남만큼 더 위험한 사건이 있나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을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 만난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우상을 만난 건지 어떻게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나요?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까? 어디서 만나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무엇을 믿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신념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믿음은 나의 생각이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념일 뿐이고 믿음이란 아버지 약속이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념은 있어도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다시금 성전을 향해 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앞날의 일들 나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감사의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숨쉬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2장 9절 다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하는 목소리 지금 어디에서 부르짖나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바깥이 아니에요. 뱃속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 이해하기 힘든데 2장 8절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2장 8절 보실래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무엇을 버렸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군요. 다시금 성전을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아니겠어요? 이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라고 그러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 국물 마신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안 될 일들 미리 김치 국물 마시면서 힘 빼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의 말씀 위에서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김치 국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치 국물을 계속 마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 그러겠어요? 짜다, 떡 먹으라. 그게 감사해요. 이게 절대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란 말은 상대를 절대하는 거라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요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독일 신학자 슐레르마흐가 사용한 말이에요. 19세기 때 중간에 그 말을 창의적으로 가졌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건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일생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 필링을 하나님의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렇게 했어요. 현대신학을 공부하려면 이 사람 정복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나요? 여의도 순봉교회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
할렐루야. 슐라이르 마하가 말은 그 절대입니다. 상대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표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단 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단 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없는 거죠. 조건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언제든지 그것을 외칩니다. 전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그 이야기할 때에 대학생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만 있으면 덮어버렸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여러분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이쁨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 없어지면은 기쁨도 사라지잖아요. 행복도 사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집니다. 그러게 절대 감사죠. 절대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덕 주십니다. 그걸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에게 떡을 주나요? 요나서 2장 10절 마지막 절 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요나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무것도 따지지 않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앞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니느웨 앞에 토해내게 합니다. 자유를 얻는 거지요. 문제에서의 자유, 고통에서의 자유, 코로나에서의 자유, 앞으로의 미래 불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먼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교적케 하심이 오늘 특별 새벽 예배 공동체 참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앞날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늘 성전을 바라보며 절대 감사를 드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각자 가슴에 손을 꽂고 아픈 자리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감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물러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수능 시험 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의 시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수련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 되신 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험 보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 어느 곳이든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실력 그대로 다 100% 나타내기만 해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 볼 때 보면 너무나 긴장을 해서 제대로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하고 알고 있는 것도 답을 못 썼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긴장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못 쓴 일이 없고 있는 시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믿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연이어서 우리 팔복 주님께 주신 귀한 축복을 함께 나누는데, 마지막 날까지 이 새벽 기도를 완주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축복의 김치 국물을 많이 마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사랑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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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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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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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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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Yes.
아버지여